내가 처음 회사에 취직했을 때, 처음 몇 달간은 집에서 출퇴근을 하다가,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게 됐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나에게는 서울의 집값은 큰 부담이 됐는데, 한 부동산에서 아파트임에도 저렴한 가격에 월세가 나온 곳이 있다며 소개를 시켜줬다. 그 집은 오래된 10층짜리 아파트에 제일 꼭대기인 10층에 위치한 집이었지만, 회사랑도 지하철로 15분 거리고 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바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그 집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치고 전보다 편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한 날이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때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문에 작은 창문이 있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0층에 도착할 때까지 창문으로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9층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얼른 9층으로 내려가 봤다. 그런데 9층에는 피를 흘리던 남자도 없고 바닥에 피한 방울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뭐지? 밤도 늦고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나는 야근 때문에 밤늦게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는 것이었다. 간혹 아파트 주민 중에 내려가는 버튼을 잘못 누르는 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누가 실수로 눌렀나 보다 했는데 9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봤던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가 생각났다. 뭐야, 무섭게.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야근하고 밤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추곤 했다. 계속되는 이상현상에 나는 엘리베이터가 망가진 줄 알고 직접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들은 관리사무소장님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 아파트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말해주셨다. 1년 전에 9층 엘리베이터 문이 망가져서 수리기사님이 혼자서 수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 10층에 세워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수리기사님이 그대로 밑으로 추락해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그때 당시 나만 밤늦게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서인지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걸 내가 말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다.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는 점검을 하게 됐고 신기하게도 점검이 끝난 뒤로는 밤마다 9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은 없어졌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9층에서 멈췄던 게 단순 고장으로 넘기기에는 아파트에 있었던 사고도 그렇고 그날 내가 본피 흘리는 남자도 그렇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이야기는 내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당시 나는 22살이었고 학교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자취방에 와서 노트북으로 게임을 주로 했었는데 그때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 전남친이었다. 전남친과는 게임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어쩌다 보니 실제로 만나게 됐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나와 전남친의 집은 지하철로 왕복 3시간 거리여서 우리는 거의 주말에만 만났다. 그래서였을까? 전남친은 평일만 되면 나에게 카톡을 몇백 통이나 보내곤 했다. 거기다 게임에 접속을 안 하는 날이면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를 사진 찍어서 인증까지 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 전남친의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러다 하루는 같이 자취하던 친구가 내 남친이 집착이 심한 것 같다는 말에 전남친에게 씌었던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졌던 것 같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로 싸우게 됐다. 나는 화가 풀릴 때까지 전남친에게 오는 연락은 다 받지 않았다. 하루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같이 자취하는 친구와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 2시 정도에 집에 오던 날이었다. 문을 열려고 현관문 근처에 가자 천장에 있던 센서 등이 켜졌는데 갑자기 친구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전남친이 앉아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전남친과 밖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 전남친이 앉아있던 계단에 소주병이 있는 거로 봐서 나를 기다리는 동안 술을 마셨던 것 같았다. 전남친에게 왜 집까지 찾아왔는지 물었더니 내가 연락을 계속 받지 않아서 집에 딴 남자를 데려오나 감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또집 주소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저번에 택배 시킬 때 몰래 봤다는 것이었다.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지금은 전남친이 술 취한 상태라 제대로 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남친을 잘 달래서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화해를 했지만 얼마 못 가서 전남친과 헤어져야 했다. 평소 쌍꺼풀이었던 눈이 콤플렉스여서 전남친에게 쌍꺼풀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을 몇 번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남친과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전남친이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더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가 쌍꺼풀 만들어줄까? 그 일로 우리는 헤어지게 됐다. 나중에 전남친은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주머니에 커터칼을 가지고 다니던 거며 그때의 그 눈빛은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 헤어질 때 다시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해서인지 그 후로 전남친을 만난 적은 없다. 진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준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무서운 경험이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같이 군생활했던 형을 보기 위해 강원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다. 그 형과 오랜만에 만나 요즘 사는 얘기도 하고 군대 시절 얘기도 하면서 술 한잔을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됐다. 우리는 술을 더 마시고 싶었지만 형이 유부남이었던 터라 마지못해 각자 집으로 가야 했다. 형은 먼저 가서 미안하다며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나에게 10만원을 쥐어줬다. 그렇게 나는 혼자 남아 잘 곳을 찾아 돌아다녔다. 주변에 괜찮은 모텔들이 많았지만 그때 뭔가 남자 혼자 자는데 굳이 모텔 가서 자야 하나 싶어서 돈도 아낄 겸 조금 외진 곳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게 됐다. 역시나 방값은 모텔보다 훨씬 쌌고 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열쇠를 받은 다음 방으로 들어갔다. 방 상태는 많이 안 좋았지만 남자 혼자서 하룻밤 자기에는 충분했기에 대충 씻은 다음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그런데 막상 여관에서 혼자 자려니까 머리에서 온갖 잡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방 불과 TV를 다 켜놓고 겨우 잠에 들었다. 하지만 나는 얼마 뒤에 다시 눈이 떠지고 말았다. 그때 내가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내 등 뒤에서 오싹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누가 뒤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혹시 가위에 눌렸나 싶어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봤더니 다행히 손가락은 잘 움직여졌다. 가위 눌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뒤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 소리가 TV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TV는 정규방송이 다 끝났는지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나는 당장 일어나서 TV도 끄고 말소리의 정체도 알아보고 싶었으나 그 말소리가 사람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끼치고 기괴했기에 도저히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귀신이란 게 존재한다면 이런 소리를 낼 것만 같았다. 그렇게 나는 벽을 보고 누워서 한참 공포에 떨다가 어느새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아침에 깨자마자 도망치듯이 그 방을 빠져나왔다. 내가 헐레벌떡 방에서 뛰쳐나오자 주인 아주머니가 놀라셔서 나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또요? 아, 이제 저 방에 손님 받으면 안 되겠네. 그 여관방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주인 아주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괴하고 소름끼치는 말소리는 잊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엄마에게 일어났던 미스테리한 일이다. 그 일이 있었던 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자고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다. 그런데 엄마가 거실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평소 엄마가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집에서 기도는 잘 안 했었기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나 일어났어. 근데 갑자기 웬 기도야?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못 들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을 한 건지 계속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다. 나는 그런 엄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잠시 뒤에 화장실에서 나왔는데도 엄마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다. 엄마, 무슨 기도를 하루 종일 해? 기도 그만하고 아침 먹자. 그래도 엄마는 계속 기도를 했다. 나는 엄마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고 엄마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는데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었다. 엄마, 나야. 우리 아침 먹자니까. 하지만 엄마는 겁에 잔뜩 질린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그 와중에도 엄마는 눈을 계속 감고 있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나는 엎드려서 떨고 있는 엄마를 진정시키려고 했다. 엄마 왜 그래? 눈 좀 떠봐. 그러자 엄마가 나에게 이 말을 했다. 미호야, 엄마 눈이 안 떠져. 엄마가 눈이 안 떠진다는 말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엄마, 왜 갑자기 눈이 안 떠져? 어떡해? 그런데 내가 우는 소리에 엄마가 눈을 뜨셨다. 나는 엄마가 눈을 뜬 걸 보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 엄마 품에 안겨 오열을 했고 엄마는 그런 나를 달래주셨다. 나는 한참을 울고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다. 그러자 엄마가 소름 돋는 얘기를 해줬다. 엄마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앞에 귀신이 서 있는 거야. 그때 귀신을 알아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못 본 척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귀신이 얼굴을 들이밀고는 자기가 보이냐면서 자꾸 묻길래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렸어. 그랬더니 귀신이 손으로 엄마 눈을 억지로 뜨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눈을 더 꽉 감고 버티다가 잠에서 깼는데 계속 눈이 안 떠졌어. 안방에 귀신이 있나 싶어서 일단 거실로 나와가지고 눈이 떠질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우리 아들 우는 소리에 눈이 확 떠지더라. 나는 바로 엄마를 데리고 안과를 가봤지만 안과에서는 엄마가 눈이 안 떠졌던 게 피곤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 같다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엄마에게 그런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때 엄마가 나보다 더 무서웠을 텐데도 오히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나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달래주던 모습 때문에 아직도 이 일이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날은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던 날이었다. 나는 학교를 끝내고 집에 와 얼른 저녁을 먹은 뒤 잠깐이라도 학원 가기 전까지 시험 공부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 책상에서 잠이 들어버렸다. 알람도 못 맞추고 잠들어버렸던 터라 나는 결국 학원 갈 시간이 지났음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하필 핸드폰도 밥 먹다가 거실에 두고 온 바람에 학원 선생님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학원 선생님은 중요한 시험날 내가 말도 없이 학원에 나오지 않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는 학원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내가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려서 나를 깨워달라고 경비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경비 아저씨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깊게 잠이 들었는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한참을 두드려도 안에서 기척이 없자 경비 아저씨가 다시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계속 문을 두드려봤는데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네? 걔가 지금 집에 없을 리가 없는데. 내가 집에 없다는 말에 엄마도 슬슬 걱정이 됐는지 마지막으로 경비 아저씨에게 도우락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집안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엄마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과정에서 경비 아저씨가 잘 안 들리셨는지 여러 번 엄마에게 되묻는 것이었다. 네? 1234라고요? 1235요? 아, 1236.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경비 아저씨에 의해 깨어나 무사히 학원으로 가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학원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혼이 났다. 아빠는 아무리 경비 아저씨라도 남이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게 싫으셨는지 바로 도우락 비밀번호를 바꾸셨다. 그런데 다음날 엄청 찝찝한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번에도 나는 집에 혼자 있었고 학원 가기 전까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도우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연히 엄마는 아빠일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한번 틀리는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부모님이 바뀌기 전 비밀번호를 누른 줄 알고 계속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도우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진짜 엄마나 아빠였다면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변경된 비밀번호로 다시 눌러야 했다. 그제서야 나는 밖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엄마 아빠가 지금 집에 올 시간도 아니었다. 혹시나 싶어 잠금 장치를 걸고서 현관문을 살짝 열어봤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 어제 나를 깨워줬던 경비 아저씨가 생각났다.
그래서 관리실로 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왜 방금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했는지 물어봤다. 하지만 경비 아저씨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며 계속 관리실에 있었다고 했다. 결국 그날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사람은 찾지 못했다. 엄마는 경비 아저씨가 엄마와 통화하면서 우리 집 비밀번호를 말했을 때 옆에서 엿들은 사람이 그랬을 것 같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이 일을 겪어서 아무리 친한 친척이나 친구라도 함부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예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았는지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입원을 하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 병원은 간호사분들이 간호와 간병을 같이 해준 데다 처음에는 아픈 게 자랑도 아니고 짧게 입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원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내 입원 기간은 생각보다 길어졌다. 몸도 아픈 데다 약 때문에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나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입원 소식을 알렸고 병문 안으로 온 가족과 친구들 덕분에 우울감은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 하지만 병문안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내 우울감은 더 심해졌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날과 같이 약을 먹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 잠에서 살짝 깼는데 온몸이 검은 형태의 사람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같은 방에 입원한 환자인 줄 알고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서 검은 형태의 사람을 쳐다보는 처음 상황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수십 번 반복되자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이건 가위에 눌린 것도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나는 몸을 일으키는 걸 포기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잠에 들 수 없었다. 지금 잠들면 영원히 못 깨어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잠에 들지 않으려고 죽을힘을 다해 버텼고 검은 형태의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간호사를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몇 시간이 지난 뒤였고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에게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을 수 있었다. 그 환자의 말에 의하면 내가 갑자기 자다가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그걸 본 같은 병실 환자가 간호사에게 알려준 덕분에 나는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침대에서 나를 보고 있던 검은 형태의 사람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 혹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병실에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병실에는 아무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날 나는 어제 봤던 검은 형태의 사람이 저승사자였다는 걸 알게 됐다. 왜냐하면 옆 병실에서 환자 한 분이 어젯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그때 내가 잠들어 버렸거나 같은 병실 환자분이 간호사를 안 불러줬다면 아마 옆 병실 환자 대신 내가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동시에 이 병원에 더 있다가는 저승사자를 또 볼 것만 같아서 그날부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덕분에 나는 2주 뒤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었다. 병원에 있을 때 저승사자를 봤던 게 나에게 큰 충격이었는지 나는 그날 이후 어렸을 때부터 폈던 담배도 끊고서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다. 나는 한때 꿈에서 거울을 보는 걸 즐겼었다. 20대 때 인터넷을 하다가 자각몽 루시드 드림 같은 꿈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호기심이 생겨서 자기 전에 항상 꿈을 꾸게 되면 꿈인 걸 자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꿈에서 꿈인 걸 깨닫는 데 성공하고 꿈을 즐기게 됐다. 처음 꿈에서 거울을 본 날도 나는 자각몽을 꾸고 있었다. 꿈에서 내 방에 있는 거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거울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뭔가 이상했다. 거울이 물결치듯 심하게 일렁거리고 있었고 내 얼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한참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멀미가 날 것 같아 거울 보는 걸 포기했다. 그런데 꿈에서 깼는데도 이상하게 거울을 봤을 때의 기분과 거울 속의 느낌이 잊히지 않았다. 그 이후 나는 자각몽을 꿀 때마다
꿈의 배경이 어디가 됐든 거울부터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봐도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건 힘들었다. 거울은 여전히 물결치듯 심하게 일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처음 자각몽을 연습할 때처럼 꿈에서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결국 꿈에서 거울 보는 걸 성공했다. 그날도 나는 꿈에서 어지러움을 참고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일렁거림이 점차 줄어들더니 사람 형태가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눈은 비현실적으로 크고 입은 크게 찢어져 있는 기괴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거울 속 그것이 무서웠지만 혹시나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과 어차피 뭐래도 꿈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거울을 봤다. 그렇게 자각몽을 꾸는 날이면 나는 대부분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 기괴한 얼굴을 봤고 나중에는 일렁거림 없이 거울 속 기괴한 얼굴을 쉽게 보게 됐다. 하지만 꿈에서 거울을 볼수록 현실 속에 나는 살이 점점 빠지면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중독된 것처럼 꿈을 꾸면 계속 거울을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 초췌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었다. 유야, 너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말랐어? 어디 아픈 건 아니고 사실 내가 요즘 꿈을 꾸는데. 나는 걱정스러워하는 친구에게 꿈에서 거울 보는 얘기를 해줬고 친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앞으로 절대 꿈에서 거울을 보지 말라고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꿈에서 거울을 보는 것 자체도 좋은 행동이 아닐 뿐더러 거울에서 이상한 게 보이는데도 왜 계속 거울을 봤냐며 친구는 내가 기가 약했으면 진작에 거울 속 그것한테 이미 먹혔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다. 난 왜 그렇게 꿈에서 거울을 보는데 그동안 집착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때 이미 내가 그것에게 어느 정도 먹혀버려서 꿈에서 조종당하고 있었던 건가 싶다. 그 이후로 나는 자각몽을 최대한 꾸지 않으려고 했고 자각몽을 꾸게 되더라도 거울은 절대 보지 않았다. 덕분에 건강은 다시 회복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꿈에서 거울을 볼까봐 두렵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고등학생 때 연교실한 게 있었다. 1교시 시작 전에 자율학습 같은 걸 하는 거였는데 제일 싫었던 건 연교시 때문에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야 했다. 게다가 당시 우리 집은 학교까지 버스로 30분 정도 걸려서 지각하지 않게 여유롭게 가려면 집에서 아침 6시 30분에는 출발해야 했다. 그리고서는 밤 9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으니 고등학교 시절은 엄청 피곤한 나날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나는 아침 6시 30분에 집에서 나와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변은 어두컴컴했고 거리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한 아저씨가 학생! 학생! 하고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소리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주위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네? 저요? 오 학생! 학교 가고 있었어? 네. 아저씨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서 아저씨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저씨는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학교에 지각을 하면 안 됐기에 나는 아저씨의 도움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각을 하면 안 돼서요. 학교가 어딘데? 미우고등학교요. 아 거기? 학생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학생이 딱 1분만 도와주면 아저씨가 학교까지 차로 태워줄게. 학교까지 태워준다는 아저씨의 말에 나는 아저씨를 도와드리려고 길을 건너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아저씨가 미소를 지으며 빨리 좀 와달라고 나에게 손짓을 하는 곳이었다. 나는 그 아저씨의 미소를 보자마자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뭐? 뭔가 이상한데? 바빠서 1분만 도와달라는 사람이 30분 정도 걸리는 학교를 데려다준다고? 그제서야 낯선 아저씨에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아저씨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저씨가 당황을 하시면서 길을 건너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아니 아니 학생, 잠깐만 기다려봐. 그때 차가 지나가는 덕분에 아저씨가 길을 건너려는 타이밍을 놓쳤고 나는 그 틈에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만 가면 사람들이 좀 있을 테니까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어느 정도 뛰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봤더니 다행히 아저씨는 따라오는 걸 포기했는지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저씨였는데 내가 괜한 오해를 한 건가? 그렇다고 하기에는 바쁘다는 사람이 학교까지 데려다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직도 그 아저씨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일 때문에 길 가다가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다. 이 일을 겪었을 때는 한창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였다. 당시 나는 외출도 잘 하지 않고 오로지 공무원 시험만을 바라보며 집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을 때의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였을까, 평생 가위에 눌려본 적 없던 내가 그때 딱 한번 가위에 눌렸는데 진짜 기묘한 경험을 했다. 그날도 나는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한 날이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나,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하나, 이런 잡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문 밖에서 들리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고 말았다. 우리 집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잠들려고 하는데 방문이 열렸다. 순간 지금 방문을 연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다. 나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보려 했으나 내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다. 처음 경험해보는 가위 눌림에 당황해하고 있는 나에게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그리고 여자아이는 내 옆에 가만히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가위에 눌리면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여자아이가 귀신인가 싶었지만 귀신이라고 하기에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 그런데 여자아이의 생김새가 묘하게 낯이 익었다. 이 여자아이를 어디서 봤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아이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가위에 눌려서인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가위를 풀어보려고 최대한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때 여자아이가 내가 가위를 풀려는 걸 눈치챘는지 다시 내 방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자아이가 나간과 동시에 손가락이 움직여지면서 가위에 풀려났고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다. 다음날 집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친구가 밥을 사준다고 나를 밖으로 불렀다.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젯밤에 가위에 눌렸던 얘기를 하게 됐다. 요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 있지? 웬 여자아이가 나타나서 나를 계속 쳐다봤어. 그런데 그 여자아이한테서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디서 봤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 그러자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다.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가위에 눌렸을 때 본 귀신은 자신의 과거 모습이래. 혹시 그 여자아이 너 어렸을 때 모습인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원인 모를 소름이 쫙 돋았다. 집에 돌아와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책장에 꽂혀있는 앨범을 꺼내 내 어릴 적 사진을 찾아봤다. 그리고 그 앨범에서 단발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는 내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다. 그날 내가 봤던 그 여자아이였다. 나는 그 사진을 보고서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마치 과거의 내가 응원하러 온 것 같은 뭉클한 느낌을 받았다.